안녕하세요. 뭐 악수해? 태상 악수를 해야 돼. 악수를. 해야 돼. 예,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한 나무에서 이제 이파리가 이제 두 장이 네. 이렇게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게 나왔는데 네. 예, 양분이 그 시기에 지나치게 좋았구나. 나무가 좀 온도가 높고 그래가지고 도장이 돼서 가능성이 미양 높아요.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미양 같은 경우는 30, 40g 우리에서 노지에서 적과하면은 40g, 50g 되는데 저희 사부님이요. 사부님이요? 비파 사부님. 아, 이분한테 10년 동안 괴롭히고 있는 비파의 아버지. 비파야. 이분들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옵니다. 아주 사실이 합니다. 근무 시간뿐만 아니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아침 저녁 필요가 없고 특히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 보면은 지금 아마 도시에서 와서 정착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열정적인 제자와 좋은 스승이 만난 겁니다. 여기에 진화왕이에요. 진화왕이 고접 진화왕인데 과일 진화왕이 돼요? 적과를 안 한 상태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과일이 과피가 좋고 그 다음에 단단한 육질이 단단하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과일이 좀 빨리 익는 그런 계통들이죠. 왜 이렇게 열심히 들으세요? 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이제 주옥 같기 때문에 다 이제 배울 걸 내가 다 알쳐줄게. 다 알쳤으니까 이제 하설하시라고. 아, 우리는 진작. 그거는 이제 배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 그만 오라고 하는데도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예. 기본적인 것, 재배적인 기술적인 것, 전반적인 것들은 다 가르쳐드렸으니까. 예. 재배하다 보면 자꾸 문제도 생기고 없었던 게 이제 또 새로 추가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가기는 좀 찝찝하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다 물어보겠어요? 여기 당연히 여기다 물어봐야죠. 각 도마다 있습니다. 각 도마다 예. 농업기술원 있고 농업기술원 산하에 각각 이런 그 지역 시험장이라고 사는데 연구소가 각 지역마다 특화장 연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에 가시면은 이 재배 연구하는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직접 개발한 기술만 보급하는 보급 분야에서 지도사들이 계십니다. 그쪽에 가서 상담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어느덧 가족처럼 돈독.